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자 유동근 씨, 그리고 연예계 대표 엄친아 김정훈 씨, 또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 연기자 윤진서 씨까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스타들이 한자리에 뭉친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어제였죠. 영화 결정적 한방이 제작 보고에 걸렸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무려 7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게 된 유동근 씨, 그리고 김정훈 씨는 깔끔한 블랙 정장으로 멋을 냈고요. 자, 홍일점, 윤진서 씨까지 영화 결정적 한방의 주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 결정적 한방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결정적 한방은 열혈장관 유동근 씨의 좌충우돌 국정도전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유동근 씨는 극중에서 청렴결백하고 대쪽 같은 품성의 신임 장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서울의 교통이 어떻게 했냐? 확 자른다. 아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점잖지 못하시리. 여러 작품을 통해 왕 역할을 주로 맡았던 유동근 씨. 글쎄요, 신임 장관 연기는 어떠셨어요? 왕도 해보고 이번에 장관 역할을 해보니까 역시 왕이 편하더라고요. 왕은 그냥 내 세트에 앉아있어서 이리 오너라, 들라, 가라 이러면 되는데 장관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장관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다양한 작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왕 연기를 선보이며 왕 전문 배우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유동근 씨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동근 씨를 무서워한 출연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날 싫어합니다. 초반에는 왕 역할도 많이 하시고 뭔가 되게 근엄하고 말도 없고 왠지 이렇게 무서우실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셔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고 조 감독님한테 절대 30분 먼저 저를 불러달라고, 저 절대 선배님보다 늦게 와서 혹시나 뭐 무슨 일이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차가 뭐 밀리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콜타임을 뭐 미리 당겨달라. 처음에 많이 불편했구나. 네. 사약 줄까봐 그러죠. 난 그것도 유동근 씨 조금 삐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맡으신 유동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아버지처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예,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유동근 씨 이제 섭섭한 마음이 조금 풀리셨네요. 환하게 웃으시네요. 자, 오랜만에 스크린 나들이에 나선 김정훈 씨, 유동근 씨의 반항아 아들 역할을 맡았는데요. 출연했냐? 김정훈 씨는 사실 누구나가 인정하는 원조 엄친아로 유명하죠. 엄친아 김정훈 씨의 반항아 연기에 글쎄요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 유동근 씨 엄친아를 모르시군요. 아, 엄친아들은 선배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다른 배우분들 계시면은 좀 이렇게 뭔가 다소곳해지는데 사실 실제 성격은 저는 지인들이랑 있으면 좀 많이 거친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내는 장면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생활 속에 있어서 사실 저는 부드럽게 이렇게 늘 미소로 일관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네. 알고 계시니? 자,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사사건건 부딪히지만 부자 관계 유동근 김정우 씨의 역할 어떨지 궁금하고요. 자, 사고뭉치하듯 김정우 씨를 좀 과격하게 훈계하는 이 장면에 숨겨진 촬영 뒷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고정하세요. 영화에서는 이제 한 대 때리죠. 네, 한 대 때리는데 감독이 여러 차례 때렸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대만 때리죠, 한 대만. 아마 열에 대해 때렸으면 그날 정훈이가 아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김정훈 씨 축하해요. 김정훈 씨와 갈등 많은 부자 관계를 연기한 유동근 씨, 실제로는 어떤 아버지일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희 애들한테도 한 번도 매를 가해 본 적은 없어요. 매를 들지 않고 키운 유동근 씨 아들, 엄청난 훈남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누구 아들인데 저렇게 잘생겼어요. 누구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유동규 씨 닮았을 테니까요. 저희 아들은 뭐 지금 공부하기에 여념이 없으니까. 예. 근데 집사람이 잘 일궈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그 친구를 안내한다면은 우리 아들도 이 다음에 정원이처럼 그런 멋스러운 친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김정훈 씨, 시크한 힙합 전사로 파격 연기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평소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제 자신이 일단 제일 의아했었고 정말 어렵게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됐는데 좀 안 어울리죠. 예, 안 어울리고 저도 하면서 굉장히 좀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좋았어. 2012년 겨울 따뜻한 웃음을 안겨줄 영화 결정적 한방. 영화 대박나길 바랄게요. 결정적 한방 파이팅! 지금까지 연예수첩 최동석이었습니다.